저 앞에 오토바이가 갑니다. 오토바이 가는데요. 그런데 오토바이가 멈출 거예요. 왜 멈출까요? 자, 오토바이 가다가 왜 멈추는지 보시겠습니다. 왜 멈추지? 아, 건너편에 몸이 불편하신 연세드신 아저씨가 저 어르신이 아이고 몸도 불편하시고 연세도 드시고 저 거꾸로 오고 있네요. 아이고 그리고 뒤에 차들이 못 가고 있고 아이고 어르신 위험해요. 이러면 안 돼. 이러면 좀 다치세요. 예, 아이고 천천히 천천히. 네. 아이고. 네, 아버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러실까요? 예, 이걸 이렇게 바라보는 네, 블박사 운전자분들, 여기서는 우리 아기 꿀꿀꿀꿀 이게 나오는데요. 네, 아마 어린이들 태우고, 어린이가 태우고 있는 것 같은데, 저렇게 멋지게 저렇게 출발해서 가시네요. 예, 아주 훈훈한 모습을 봤습니다. 라면서 이 영상 올려주셨습니다. 그런데 저 라이더분요, 라이더분 본인도 배달이 바쁘실 거 아니겠어요? 그런데 다 세우시고, 예, 그리고 오토바이를 저쪽 치워놓지. 아니, 그러면 또 차들이 왔다 갔다 해갖고 할아버지 못 건너드리잖아요. 그러니까 뒤에 분한테 뒤에 차가 멈추는 거 확인하고 내려서 천천히 해서 블박차가 비상등 켜주고 있어서 옆에 차들도 다들 멈춰주고요. 아, 저 오토바이, 저 라이더분요. 오토바이 번호판 오픈하겠습니다. 근데 잘안 보여요. 67, 아니, 0703인가요? 그 위에 조그만 글씨는 안 보여요. 0703, 저 오토바이 라이더분, 정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,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. 변호사님, 제발 도와주세요.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복귀 위반 사고,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.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?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.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